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세븐나이츠 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특별하게 뭐 결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초반이니까 모험지역하고 무한의 탑 돌면서 캐릭터들을 키워가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캐릭터를 뭐 아주 강하게 키운다기보다는 여러 캐릭터들을 육성으로 키워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한쪽에 몰아버리면 다양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5성 중에 진화 준비가 된 게 구사황 중에 한 명이죠. 카일 그리고 또 구사황 카르마 이게 둘 5성짜리를 지금 진화할 수 있게 해놨고 지크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루디도 해야죠. 루디는 뭐 루디가 꼭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방어형이 거의 없어요. 방어형이 지금 루디 말고 있나? 갖고 있는 것 중에? 4성까지 한번 보자. 방어용 캐릭터가 아 에반 있구나. 에반도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4성이니까 그래서 루디 그리고 방어용 별로 없고 방어용하고 지원형도 별로 없 것 같더라고. 방어용 지원형은 별로 없고 공격 만능형 캐릭 영웅들이 많고 공격형은 수가 만능형만큼 많진 않은데 필요한 애들이 꽤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공격 만능 그리고 마법형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만능형, 공격형 여기 제일 많이 있고 쓸모 있는 영웅도 많고 그래서 이 진화 원소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카일을 육성으로 진화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모험지역도 가죠. 모험지역도 빨리빨리 부지런히 뭐 혼자 해버리면 뭐 되는 데까지 빨리 가버릴 텐데 또 그럼 뭘로 찍어? 좀 뭐 촬영할 여지를 거리를 만들어야죠. 자 갑시다. 카일 일단 진화를 하고 능력치를 한번 봅시다. 스킬하고 이런 것들. 자 팀 참가 모두 해제하시고 일단 좀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진화 자 불의 원소 5성짜리를 딱 넣어주고 거기다가 또 10만 골드까지 필요합니다. 자 구사왕 카일 5성에서 6성으로 가봅니다. 빵빵빵 이게 더 뭐 외모상으로 훨씬 뭐 멋져지진 않았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칼이 그래 카일이 이제 육성이 됐어. 육성 카일 지속 스킬을 한번 볼까요? 자신에게 모든 데미지에 대한 무효화 12회 타격 횟수만큼 차감. 이 효과는 방어 무시 관통 효과에도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세 번째 공격마다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150%의 물리 피해를 입히고 이로운 버프를 제거. 이런 게 있군요. 세 번째마다 물리 피해보다는 저 이로운 버프 제거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철쇠 포갑. 이건 그냥 네 명한테 뭐 때리는 거죠? 사슬의 무덤. 이거는 관통 효과가 있고 이게 좋네. 세 번째마다 이로운 버프를 제거하는 거.
아, 근데 생명력하고 공격력하고 엄청 낮네? 빨리 30, 레벨 30으로 만들어야겠네? 무기도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이거 뭐, 임시로. 좋지. 속공, 막기 확률. 뭐가 좀 줄만한 게 있나? 속공은 별로 없고, 막기 확률, 6성짜리, 최고급 무사의 옷. 이걸 줄까? 아, 천천히, 천천히. 이거 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자, 레벨업을. 아, 잠깐만. 굿, 모험지역 여기가 레벨업이 안 되잖아. 땀. 가야 되는 데가 이제 쉬움 난이도에 9-10까지 가야 되는데. 9-7까지는 갔거든요. 8, 9, 10 가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레벨업을 좀 합시다. 여기가 좋던데, 6-3이 좋던데, 아스드 대륙 어려움 난이도로. 여기가 금방 끝나고, 금방 끝나기도 하고, 저 어딨니, 일단. 카일. 여기 들어가고, 뒤에는 레벨 쫄작을 위해서, 저런 애들을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 카일 키워줘야 되니까, 뒤쪽에 델론즈가 있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여기 6-3이 저거 카드 영웅들을 많이 주더라고. 야, 너 이제 아직 진화해서 얼마, 진화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걸 육성이라고. 구사왕은 이제 다 모았는데, 구사왕 3명 다 모았는데, 지금 세븐나이츠랑 그냥 사왕이 별로 없어요. 가다 보면 또 얻게 되겠지?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레벨 12. 한 5번 정도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꿍꿍꿍꿍. 아, 그러면은. 저기로 넘어가야겠다. 아스드 대륙은 경험치가 좀 적잖아. 빰빠라밤. 뭐 줄까? 자, 이건 뭐 강화하는 데 사용하면 될것 같고. 자, 모험 지역을 여기는 너무 느려. 달빛의 섬. 쉬움 난이도로. 8-1. 여기가 좋겠네요. 열쇠를 두 개나 쓰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늘어지면 안될것 같으니까. 아이씨. 장비 좀 아무나 강화해주고 가자. 그래, 세인 언니. 방금 받은 거 3성짜리. 자, 뭐 얼마 올라가지는 않지만 뭐 버리는 것보단 낫지 뭐. 장비가 또한번더 써야겠는데? 속공, 약점 공격, 4성, 5성이네 이제. 5성짜리구나. 4성짜리 막다 갖다. 아, 강화, 강화, 강화.
사성에 별로 별론 거. 이거 별론 거 같아. 맞기 확률. 아, 이거 5승짜리네. 크리스의 대검 두개 있으니까 그냥 하나 해버려. 자, 좋습니다. 됐어. 시간이, 뭐야. 지금 칼로 던건 못하고. 시간만 가잖아. 빨리 가자, 빨리. 칼좀 키워보겠다고 그러다가.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 그래. 어, 쟤 안 죽었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이게 좋겠지? 손오공. 요요요. 여의난참무. 아, 이건 다 때리는 게 아니구나. 카르마는 이제 다음 편에서 5성으로, 아, 6성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아, 자동 스킬 아무거나 써라, 그냥. 아, 그래도 50표나 걸리네. 카일이 얼마나 됐지? 카일이 레벨 20까지 됐구나. 한 3번 정도 더 해야 레벨 30까지 될 것 같은데. 자, 흑풍참. 자, 이거 델론즈가 때려줘야겠다, 델론즈. 한 번에 가겠지? 어? 아, 이게 네 명 때리는 거구나. 자, 24.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하고. 아까 하려던 거. 9-10까지 빨리 해야죠. 일단 적당히 이제 6성짜리 캐릭터들을 좀 다양하게 모은 다음에 하나씩 강화를 해야겠죠. 세인도 각성하고 좀더 초월도 좀 해주고. 세인은 레벨 40까지는 만들어줘야죠. 쓰임새가 많으니까. 레이드를 좀 강화해가지고 얼마 됐지? 26? 그래가지고 아이템들을 빨리 얻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야겠어요. 오호! 오, 좋아. 삼성 암흑 원소. 자, 저기 가봅시다, 이제. 빰빠라바라밤. 아스드 대륙이 아니잖아. 달빛의 섬. 쉬움으로. 자, 9다시. 10까지, 9다시 지금 7까지 했으니까 9다시 8, 90. 자, 누가 나오냐? 백룡하고. 얘 이름이 뭐더라? 무송, 이런 애들 나오는구나. 근데 왜 칼을 들고 있어? 여기 또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리가 내가 뺐구나. 리는 하나 넣어줘야 될까? 리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카르마를 빼자, 카르마. 자, 리가 친구도 리예요. 패도 멸하권이 있어야지. 패도 멸하권. 귀찮은 애들을 없앨 때는 꼭 패도 멸하권. 자, 일단 사신강림으로 애들 입을 좀 막아놓고 흑풍참을 한번 쭉 에너지를 좀 줄여볼까? 오호, 먹히는겠는데? 손오공. 대봉 승타격. 굿, 좋았어. 아, 근데 여기는 왜 경험치를 안 주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네. 자, 이걸로 버프 턴 있는 거 좀 벗겨주고. 관통 이게 되나? 카일, 그래. 육성 카일이니까. 오, 우와. 이야. 무식하게 힘 세구만. 자, 이제 하나씩 좀 없어주. 어, 뭐야, 기절 상태야? 어, 누가 되는 거야? 어, 데미지는 없는데. 아유, 잘했어, 손오공. 패도 멸하권. 지금 다 정신을 기절한 건가? 아, 죽었잖아, 원숭이. 그렇지. 아, 리 안 넣어줬으면 귀찮아질 뻔했네. 아, 그거 말고 패도 멸하권 써야지. 그렇지. 쟤도 버프 턴을 벗겨줘야지. 아, 누구야? 아, 죽어버리고 끝났어? 아, 그럼 별 두 개잖아. 저기 있네요. 지금 기절했네. 기절 안 되게 만들어야겠는데? 지크를 데리고 와야겠는데? 지크? 자, 어쨌든 9-8까지 됐고 9-9.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 지크가 있어야겠네요. 지크가 있어야겠어. 그리고 좀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니아, 그래, 니아가 뒤에서 시간 조작을 해주고 지크 아직 5성이죠. 아, 지크도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6성으로 딴딴딴. 그래, 카일은 6성 된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하고 친구도 리. 자, 9-9. 자, 일단 관통 한번 먹여주자. 관통 흑풍참. 왜 이렇게 적어. 자, 버프턴
벗겨줘.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지크가 있어야 기절을 안 당하지. 레이드 할 때 꼭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 지크 아니면 카론. 아, 손오공은 여러모로 되게 좋은데. 타격에 대한 면역이 없어. 방어력이랑 생명력을 많이 높여줘야겠어. 자, 일단 버프 턴부터 벗겨줘. 흑익 만월참, 흑익 만월참. 자, 뭐 세븐나이츠 해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강한 캐릭터가 뭐 있으면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컨텐츠나 스테이지에 따라서 데려가야 되는 캐릭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데려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자, 오케이. 아, 10만 환고. 자, 손오공 지금 처음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파마 염주공. 어, 다 잡았어? 아하. 자, 너 마지막 패도 메러건. 아, 끝까지. 자, 버프턴 감소로 끝. 오, 왜 별 두 개? 아, 3분 지났구나. 보석들을 많이 주네. 또 장비가 또 많다고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9-10 지역 갑니다. 애들은 똑같고. 쉐인을 넣을까? 쉐인. 쉐인 언니가 근데 다 좋은데 관통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관통이 필요한 애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장비 관리. 아, 또 꽉 찼잖아 또. 아, 보석들을 받았구나. 보석이 지금 많긴 한데 말이야. 일단 지금 누구한테 줄까 고민해가지고 좀 안 쓰고 있는데. 극상급의 레이첼의 불꽃. 치명타 확률 22% 상승. 치명타가 필요한 애도 있고 안 필요한 애도 있잖아요. 피해력, 피해량 20% 상승. 이거 한번 강화해볼까? 반격 확률 3% 확률. 이거 두 개.
피해랑 20% 상승 좀 좋아 보이는데? 저 누구 줄까? 뭐야, 지금 4% 올랐어? 아, 돈이 아깝다. 돈이 팔아버릴까, 그냥? 자, 일단 됐지? 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이번 편. 자, 그래도 할 때, 찍을 때, 목표로 했던 것까진 가야죠, 씨. 자, 이제 버프턴 벗겨주고, 쉐인 언니가, 저 하나 없애줘. 하나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어? 오, 아니네. 패드 매력은 가야겠구나. 자, 관통을 해야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 팬더. 자, 쉐인 언니가 좋겠다, 쉐인. 그렇지, 무송씨.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야, 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자, 모르겠다. 뭐 아무거나 니들이 해라, 그냥. 자, 다음 턴은 흑익 만월참으로 시작해보자. 흑익 만월참 하고 패도 미러건. 아, 지크 죽었어? 잘됐다. 친구 나와라, 친구. 친구 왔어. 자, 패도 매력권 했으니까 하나는 딱 끝내야지. 아, 죽었나? 아, 죽었구나. 우와. 쟤 누구지? 잘 못 보던 친구인데. 이거 왜 근데 스킬을 안 쓰지? 아, 내가 잘못해놨구나, 지금. 자, 쉐인. 하나 잡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백룡 때릴까봐 걱정했구만. 자, 우리 쪽은 뭐 다시 살아나태고.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았어. 자, 패도물 갖고 한 번 더. 끝은 딱 쉐인 언니가. 아니, 그렇게 끝나버렸어? 싱겁게 끝나버렸네. 수행 더 해야겠네요. 아우, 오래 걸리네. 빰빠라바. 어? 뭐가 있나봐. 자, 루디네요. 아일린, 레이첼. 이제 오해가 풀린 것 같으니 화해하는 게 어떤가? 자, 뭐,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일린하고 루디가, 아일린하고 레이첼하고 뭐 화해를 하는 거고. 뭐, 모르겠어요.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주는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치야? 도감, 아, 사황. 구사황. 구사황은 이제 카르마만 5성, 6성으로 이제 진화하면 되겠네요.
근데 사황이 이거밖에 없고 손오공밖에 없고 세븐나이츠도 너무 없어. 루디, 델론즈, 레이첼 빨리 갖고 싶네요. 나머지 사황과 세븐나이츠. 30분이 돼버렸네. 자, 이번 편 누구야? 카이를 육성으로 진화했고요. 모험지역 9-10 쉬움 난이도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짬빰빰빰. 9-15까지 퍼펙트 클리어하면 또 뭐 주겠지? 아, 보스가 저 여포다, 여포. 굉장히 강하던데. 자, 좋습니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